네, 맞아요. 제가 이거 투어 다닐 때 계속 썼어요. 되게 궁금해 하셨어요. 이큰 가방에 뭘 들고 다니냐. 얘는 정말 애착이니까. 아니, 너무 똑같은 것 같아가지고, 나 살짝만 변형을 해봤어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부석순! 안녕하세요. 부석순의 리더 선입니다. 와! 오늘 제가 저의 애장품을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자주 쓰고 있는 비니인데요. 귀가 많이 시려우니까 걸어 다닐 때도 항상 비닐을 좀 쓰는 것 같고, 홀로 랄프로렌 브랜드를 좋아하다 보니까 곰돌이가 너무 귀여워서 한번 해봤습니다. 평상시에는 모자를 많이 쓴다기보다 머리를 세팅하는 걸더 좋아하는 것 같고, 모자는 머리 안 감았을 때 세팅이 안 되거나 제가 이제 관리가 힘들 때. 이름을, 아 이게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비니 이름을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따 이거 붙이면 돼요. 쓰고 곰돌이니까 도겸이와 곰돌이를 합쳐서 곰겸이 비니. 단순하죠? 잠깐만 다시 써야겠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저만의 시그니처 하트인데요. 하트에 얼굴을 그려봤습니다. 왜 웃으시죠? 귀여워서 웃으시는 거죠.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이 친구는 최근에 가족여행을 갔어요. 정말 하루도 안 빼고 열심히 같이 함께했던 친구인데, 바로 이 친구입니다. 캐논 필카인데요. 자동 필름 카메라고, 카메라를 이제 두 개가 있어요. 후지 필름 카메라가 하나 있고, 라이카 큐트라는 카메라가 있는데, 디지털 카메라만 쓰다가 필름 카메라를 쓰게 되면은 엄청 빠질 거다라고 카메라를 좋아하시는 지인분들께서 많이 말해주셨더라고요. 수동보다는 처음에 자동 필름 카메라로 시작하는 게 좋다라고 해서 캐논 카메라를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제가 찍어보고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필름 카메라의 그 감성이 확실히 있어요. 어제 찍은 것 같은데 인화해서 보면은 오래 전 사진 같기도 하고, 필름만의 그 각자의 색감이 또 다르게 다 있잖아요. 풍경을 찍었을 때 이런 필름은 또 이런 느낌이 나고, 인물을 찍었을 때또 이런 필름은 또 이런 느낌이 나는, 그런 게좀 재미있더라고요. 사진이 몇 개가 있는데, 여행 갔을 때 가족들이랑 이렇게 막 이런 느낌도 있고, 일출 보러 갔었거든요. 저예요. 옛날 추억 느낌 막 이런 것도 있어서 재밌고, 제가 사랑하는 또 가족들이랑 필름 카메라로 추억을 남길 수 있다는 거에 되게 좀 뿌듯하고 좀 의미가 있더라고요. 되게 좋았습니다. 아, 이 친구를 이름을 부르야 될까? 이름을 아, 제가 이런 걸 진짜 못 지어가지고 필겸이 했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이걸 너무 막 써가지고 많이 구겨졌어요. 빈티지스러운 게 너무 멋있었고, 살 때. 슈아영이랑 같이 그때 쇼핑을 했어가지고, 슈아영도 이거 너무 이쁘다고 해서 저도 딱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때 그렇게 사게 됐죠. 아, 팔랑귀. 완전 팔랑귀. 네, 맞아요. 제가 이거 투어 다닐 때 계속 썼어요. 되게 궁금해 하셨어요. 이큰 가방에 뭘 들고 다니냐. 근데 생각보다 들고 다니는 게 그렇게 크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뭐 이것저것 카메라도 들고 다니고, 핸드크림, 립밤, 향수 이 정도 들고 다녀요. 다 채우면 또 너무 무겁기 때문에 2, 30호 정도. 얘는 정말 애착이니까. 아니, 너무 똑같은 거 같아가지고 나 살짝만 변형을 해봤어요. 애착 겸 있고. 어떤 애를 꺼내볼까? 이것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애장품인데, 괄사 마사지기예요. 제가 다니는 피부과 원장님께서 직접 선물을 해주신 유용한 그런 괄사 마사지기고, 샤워하고 자기 전에 뭐 이렇게 몸을 풀어주기도 하고, 후두골이나 이런 두피 쪽도 이렇게 계속 풀어주기도 하고요. 스케줄 중간에도 뻐근한 곳이 있으면 계속 엄청 많이 풀어주는 괄사 마사지기입니다. 쓴지는 거의 한 반년 넘은 것 같아요. 붓기도 좀 빠지기도 하고, 얼굴 라인이 좀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팔랑귀여가지고 그런 것도 혹하면 또 해야 돼서 계속 자기 전에도 이거 엄청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괄사와 도겸이의 콜라보레이션. 괄겸이 도와해. 아, 요 녀석도 제가 진짜 엄청 많이 쓰는 애장품인데, 향수입니다. 사실 이 향수는 병이 너무 이뻐가지고 샀어요. 달빛 아래에서 연인을 마주보면서 생각나는 그런 향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어떤 향인지 너무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는데, 되게 좀 가볍고 달달한 그런 사랑스럽고 좀 로맨틱한 향. 그리고 또 향수가 또 하나 있는데, 랄프로렌 향수인데, 향이 이걸 딱 맡자마자 묵직하고, 꾸몄을 때 뿌리면 되게 좋겠다. 되게 섹시해요, 향이. 섹시하고 싶을 때. 그냥 스킨 향만 나는 게 아니라 조금 고급진 스킨 향, 그런 느낌이어서 되게 딱 마음에 들어서 샀었거든요.
원래는 잘 안 썼어요. 근데 슈아 형이 향수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이것저것 막 맡게 해주다가 저도 향 좋다 좋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서 추천받는 거 별로 안 끌려요. 그냥 뭔가 제가 찾아가지고 헤쳐나가서 뭔가 하나 찾는 그 재미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좋아요. 킬리안과 랄프로렌이니까 자 얘는 다 모두가 예상을 하시겠지만 킬겸이고요. 제 죄송해요. 이름을 진짜 잘 못 지어요. 얘는 자 폴로겸입니다. 폴로겸이와 킬겸이. 저는 그쵸. 저는 뚝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요 녀석도 제가 진짜 엄청 많이 쓰는 애정품인데 요 녀석입니다. 보습크림 같은 건데요. 제가 손에 좀 살이 좀 까지거나 습진이 많이 올라요. 연고도 계속 바르고 병원도 가보면서 했는데 선생님께서 연고를 계속 바르는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효과가 없었거든요, 연고가. 지인분께서 추천해줘서 사서 한번 발라봤는데 이거 바르고 한 거의 3일 만에 없어졌어요, 습진이. 이게 아기들도 피부에 좀 잘 맞게 순한 크림이라고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좀 낯선 향이에요. 쓰다 보면 신선하면서 좀 뽀얀 느낌? 저는 얼굴에 안 쓰는데 아토피 있는 사람들한테도 좀 좋다 하더라고요. 나의 피부를 지켜주는 애니까 킬겸. 지금까지 도겸이의 애장품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가방 안에 뭘 들고 다니는지도 궁금했을 것 같고 제가 갖고 다니는 그런 아끼는 물건들도 많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저의 이런 소중한 애장품들을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이번 엘르 화보도 많이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도 부석순으로서 그리고 세븐틴의 도겸으로서도 열심히 하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봐요. 안녕. 좋아해. 이따 이거 붙이면 돼요? 쓰고? 쓰고 아 그럼 다시 붙였다가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아 다른 멤버들도 이름을 잘 지었어요? 귀엽고 아 그런 거에 센스가 없어가지고 귀여워. 근데 귀엽죠? 갈겸이, 필겸이, 곰겸이.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